정신적인 고통이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. 40년이 지났는데도. 그 분위기 이상하다 했더니 정신이 와 하더라고. 그리고 경찰이 그 좁은 골목을 향해서 체류탄 까고 들어왔습니다. 그때 속으로 그랬죠. 아, 터지게 터졌다. 올 곳이 왔다 그랬죠. 예상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바로 크게 터질 줄 몰랐죠. 이 사람들이 제일 수습하는데 좋은 거는 뭐냐면, 아, 벨게이가 폭동을 주도해가지고 일베킷다는 그걸 프레임을 갖다 붙이는 것이 제일 수습하는데 좋거든요. 발표하는데. 내가 말했는데도 이 새끼 거짓말한다고 두들비 펴면서 또 막 하잖아요. 수사관들이. 개새끼들 막 그 독재 새끼들 막 군부 정체를 여기 나오고 그래. 그렇게 됐죠. 나 고문당하면서 내가 간첩 맞습니다 했다니까요. 간첩 맞다고 했어. 모든 서류나 정황 증거들은 있지만 모든 걸 은폐했기 때문에. 강한 말씀은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표 명령을 하겠다. 그다음에 이제 그 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을 시켰는데 우리 대한민국 1명만 희생하면